그러면 속이 좀 동물들이 고가의 것들이 좀 들어가면서 가야겠네요. 근데 저는 하와이에서 잡아가지고 하와이 최고 고가를 네. 여기가 약간 해안쪽 열대감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과일을 이용한 제품이 아주 좋고 과일은 피카프루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카프루트가 이제 한가운데 폴리페놀도 넣고 비타민 C, 비타민 A 그리고 섬유질도 풍부하다고요. 우리가 제품을 이제 릴리스하겠다, 출시하겠다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들어서 나 혼자 쓸거 아니면 분명히 이게 상호성이 있어야죠. 그죠? 제품을 만들었으면 어쨌건 수익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 확실하죠. A라는 제품을 내가 100원에 만들었는데 1000원에 판매해야죠. 이것도 나쁘지 않은 마진이죠. 수익률이에요. 근데 100원에 만들었는데 만 원에 팔아. 고정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비싸게 소량을 생산할 것이냐, 싸게 책정을 해서 가격을 정해서 많이 판매할 것이냐. 이해되시죠? 만약에 다의 소재로 했을 때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10대, 20대 막 없어요. 그래요? 지금 주로 말 10대, 20대가 성공해. 근데 그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일 비싼 핸드크림 얼마짜리 보셨어요? 지금까지? 10만 원. 30이면 6만 원대? 7만 원. 그 이스라엘 제품 있어요. 마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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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랑
네. 경풀추출물하고 글루코스하고 알로에 약초나 수 같은 그런 걸로 피부에 쿨링감과 진정 그런 거를 파우더 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건 식품이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그죠? 여기 주조토만 되면 이제 딱 모델링이 완성이 되잖아요. 국내 시장을 통해서. 그러면은 저가에 많이 이렇게 밀릴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은. 제 생각에는 이 제품 타겟을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왜냐면 저가로 관리를 해주는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할 텐데, 사실 이미 굿즈 회사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본인 제품으로 그걸 뚫기에는 솔직히 수익성도 별로 없고 경쟁력도 없다고 보는데, 중국 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그리고 뭐 동남 쪽? 더운 나라 쪽? 그러면 그거를 컨셉을 딱 잡으셔야 돼요. 슬림도 잡고 진정도 잡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잡는 복합적인 거는 굉장히 식상이에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난 홍조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좋거든요. 이해되시죠? 또 만약에 미백이야 그럼 미백 이거. 근데 야너 이거 써봐라 그러면 미백도 되고 홍조도 되고 안티에이징도 되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만병통치약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그 범위를 뭐 진정이면 진정, 무지정이면 무지정 이런 식으로 묶어서 손수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렸어요. 라스트입니다. 저는 네. 뉴질랜드. 피부에 재생되는 거라고. 날씨가 더워지는데 비 오고 습한 바람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그런 걸로 가만히 내려오고 가는 맞아요. 그렇게 별로 안 해주잖아요. 하도 피부가 좀 탄탄하고 좀 새벽 있게 만들어지고 나오는 집에 피부 재생이
출연 가지고 오셔서 PPT에다가 넣으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PPT는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돼요. 됐죠? PPT는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하되 일요일날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컨셉은 다 나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 이해되셨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늦은 시간까지 품질대로 익혀지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일요일날 일요일날 어떻게 끝나고 일요일날 네? 일요일날 끝나고 치맛하시나요?